회사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봤다고요? 일단 준상이가 말 꺼낸 이상 회사에 다 돌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지 알아는 둬야 하니까. 그래서 어때요? 뭐 금융적 범죄는 아니니 이사장 되는데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요. 당신은 한의사가 이사장 됐으면 좋겠어요? 요즘 무척 한의사한테 관심이 많네 당신. 뭐 그야 의료재단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게 순리니까요. 다녀왔습니다. 이제 들어와. 이렇게 둘이 나란히 다니니 보기가 좋네. 그쵸. 이제 걱정 마세요 할머니. 저희 잘 지내니까. 그래. 그래야지. 이제 들어오니? 네. 앉아 봐라. 준상이 너 한의사가 진료소 부지 결정한 거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면서. 네. 여러 가지 조건상 진료소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서요. 내가 한의사한테 보고도 받고 허락한 거를 네가 원점으로 보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? 아직 사인하신 건 아니잖아요. 구두 결정만 한 상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소린가? 한의사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거야? 아니에요, 할머니. 이 사람은 사업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사들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? 이사들을 만나요? 설마 이사회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니, 준상이? 포섭하는 거라면 그만해. 꼴사납다. 한의사처럼 실력으로 증명하면 될 일을. 아버. 봤죠? 아버님, 자기 아들인 걸 모르는데도 저렇게 편드는 거. 할머님도 석훈 씨 마음에 들어서 자꾸 옆에 두려고 하고 어머님은 금스러워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 나오지 않아요? 무슨 일이 있어도 재단에서 손 떼게 해야 돼요. 강필도 그 사람도 그 집에서 내보내야 되고요. 알았어요?